민수님 안녕하세요. 자, 테스트 버전입니다.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어, 튜토리얼이라는 게 생겼네. 도움말과 튜토리얼을 해보십시오. How to play. 생존자. 이게 아예 이제 새로운 튜토리얼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아예 도입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튜토리얼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그죠? 이게 사실 신규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많이 아! 영어로 돼 있네요. Welcome to the fog. Dead by Daylight is an asymmetric game that is played in 몰라.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Repair the 이렇게 발전기를 고치라고 하죠. 자, 발전기가 이렇게 수리가 지금 거의 다 된 발전기예요. 수리가 거의 다 된 발전기인데, 이제 이 생존자로 수리를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고요. 자, 짜잔. 이제 수리를 다 하면 끝났어? 그 스킬 체크 안 보여줘? 그래서 이 탈출구를 열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자, 탈출구도 기다리는 동안 이제 불이 켜지죠. 문이 열리면 나가면 됩니다. 다행이다. 스킬 체크를 하는 게 있네요. 다행이네. 자,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발전기를 다 고치면은 출입문을 열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나가서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스킬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방금처럼 퐁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면 스킬 체크가 나온다는 뜻이고, 스킬 체크를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 하얀색에다가 하면 대성공, 그 다음에 빈 칸에다가 하면은 그냥 성공입니다. 초보분들은 대성공에다가 하는 경우가 펠 체크, 이렇게 틀리면, 아우, 틀리면 틀렸다고 뜨네. 틀리면 틀렸다고 뜨네요. 이렇게 대성공에다 꼭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어요. 루인이라는 그 퍽이 있는데, 그거는 대성공에만 맞춰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돼. 그러면 루인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돼요. 자, 하면은 그치죠? 킬러? 뭐야? 살인마가 있죠?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아, 덥고 갇혔대요. 갇혔대요. 살인마가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빨간 불빛이 보이고요, 심장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심장 소리가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가면은 이렇게 심장소리가 들립니다. 따라오죠. 못오지 못오지 못오지로 못오지로. 천천히 따라오는 거 봐.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오케이, 그냥 킬러한테서 멀리 도망가라 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탈출하면 이렇게 심장소리가 멀어질수록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이거 뭐야? 이거 그 발자국 아니야? 달려서 달려서 마크를 남더라고.
러쉬 더 액션 넘어갈 수 있고요. 이게 아우디 아니야? 여기 베이스멘트. 베이스멘트인데 우리는 아우지라고 하죠. Hide from the killer. 살인마에게서 숨으다. 이렇게 숨을 수 있는데 사실 오. What? 갈고리 이렇게 걸렸고요. 탈출 시도를 하라고 뜨는데 자 탈출 시도를 해서 탈출을 못하면 저항을 해야 돼요. 세 번 할 수 있고 꽉 차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 번을 할 수 있는데 뭐야 이 매그가 온다고? 치료해줘. 아 안 해주네. 다친 상태에서 이 용감 무쌍하게 상자를 찾네요. 미쳐가지고 뭐지? 짜잔 이걸로 힐이나 하라는 건가? 오케이 다 치료했죠? 야 아우지 체험지야 이거 무슨? 아 우리 팀이 걸려있는 거를 살려줘라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살인마가 없어졌네요. 구출을 해줍니다. 구출을 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라고. 사실 튜토리얼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려주고 나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도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팀워크 같이 이거 킬하는 거죠. 아 이게 뭐해? 되게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는데 튜토리얼? 이제 튜토리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게 쉬워요. 자, 봅시다. 이제 이 탈출구가 이게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는 개구라는 게 나와요. 발전기를 어느 정도 돌리면 개구가 나오는데 개구는 이런 성스러운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들으시죠? 오 이런 소리가 나죠. 멀어지면 안 들리고 가까이 가면 돌리죠. 이렇게 하면은 블러드 포인트를 25,000점이나 주네? 띠용? 해저잖아? 하고 킬러 튜토리얼도 한번 해봅시다. 완전 해저네. 좋습니다. 살인마 튜토리얼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덫구죠? 덫인데 생존자가 지금 덫에 이렇게 걸리면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들어서 훅에다가 달라고 훅 더 트래피드 서바이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매달라는 소리인데 이제 이 친구가 누군가 구해주기 전까지는 저기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Find the hook, the survivor. 생존자를 찾으라고? 어 이거 쓰네? 트래킹 서바이벌
저기까지 달리죠. 달린 거를 이 도망가는 거를 바로 다시 답니다. 어 근데 AI 되게 아니 저거 뭐야 이거 튜토리얼 되게 잘 만들었는데? 브레이킹하고 발전기 발전기 고장내라는 거죠? 자 고장 있죠. 저기 또 발전기를 비켜 꺼져. 비켜. 꺼져. 사실 이제 매그가 출입문을 열려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잡으라고 하는 거 같네요. 이것도 뒤잡 할 수 있다고 어제 말해줬죠? 비켜. 맞아. 가자. 튜토리얼 잘 만들었다. 튜토리얼 되게 잘 만들었다. 오케이. 뭐야? 끝이야? 와. 살인마는 그 뒤잡이랑 저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줬네? 오 편리하게 해준 것 같긴 한데 좀 더 한번 봐보죠. 잠시 제가 분류 좀 듣고 자 스토어를 봅시다. 어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게 있네요. 캐릭터 리스트. 아! 오! 드와이트죠? 오! 오, 이 패션 꽤 스텔스하기 좋은 패션 아니야? 노란 거가 아마 현질일 거예요, 이게. 네, 현질일 거예요. 오,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됐고 다양하게 있네요. 좀 없지 않아 이거 색깔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오케이. 아 이게 따로 또 살 수 있구나. 아 그건 아까 세트로 사는 거고 이렇게 따로 살 수도 있구나. 근데 세트로 사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니야? 사실? 세트로 사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은, 매그.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너무,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것보다 좀 다양성을 둔 거겠지. 이거는 뭔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아! 아. 아!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옷들 색깔 놀이 하는 거죠? 약간, 롤로 따지면은, 크로마팩이죠, 크로마팩 이거. 어, 이거 진짜 안 보이겠다.
이거 근데 이거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위아를 내가 원하는 걸로 갖다 이렇게 바꿔서 입힐 수 있다는 점? 뭐야? 그건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다. 오케이, 다음 클로덴 봐볼게요. 오! 아니 표정 왜 이래. 야 이거 나 잡아주세요잖아 완전. 이러고 뛰어다니면. 아 근데 옷은 이쁘다. 어? 어이 뭐지? 생각보다 클로델 옷이 이쁜데? 생각보다 클로델 옷 이쁜데요? 저만 그 생각하나요? 좀 생각보다 너무 튀잖아. 이쁜데 50일러라고? 아, 이 싼 것들은 다 그냥 그거네요. 그 크로마 팩처럼 옷 색깔만 바뀌는 거고 이 노란색 레어부터가 이제 옷이 변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예쁘긴 한데 너무 나 잡아주세요 룩이라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다음 제이크 파크고요. 오우 오우 제이크 파크. 어 이거 완전 장첸인데? 잠깐만 너 어디서 왔니? 이거 완전 그건데? 괜찮니? 나 발전기 돌려도 되는 거니? 발전기 돌리러 가도 되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 아! 뭐죠? 아, 오, 오! 그러선데? 이거는 또 똑같고. 이거 완전 미라 룩이 맞는데? 이런 싼 게 더 이쁜데 얘는 이거는 좀 괜찮긴 하다. 근데 막 이 초록색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대발진들의 어 왜 얘는 보라색이 없지? 대발진들의 그걸 생각을 패션 센스를 한번 고려해볼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은 니아입니다. 니아 칼슨. 뭐야? 뭐야? 얘는 머리부터가 숨을 수가 없잖아. 어 뭐야 이거? 아우 날 잡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진짜 어그로 오지는데? 스트리트 와이즈 뒤에 박혀 있죠? 어 이거 예쁘다. 여자가 아닌 것 같죠? 왜? 아 제가 혹시 아닌데? 나 낱개도 안 돼 있는데 뭐가 이상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니아 칼슨은 뭐라고 말을 할 게 없는데 로리 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못하죠.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자 다음 에이스 비스콘티입니다. 데이스네 데이스. 야씨 야 데이스 지린다. 저 어그로 오지는데 데이스? 와 야 브라 진짜 브라운같이 생겼다. 오오오 오. 어, 이것도. 아, 근데 약간 에이스는 되게 막 그냥 멋있는 간지 할배 같은 느낌만 있었는데, 이걸로 또 이미지 탈피를 한번 하시네, 이걸로. 음? 유쾌한 할아버지 할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아, 웃고 웃는 거 봐. 진짜.
오케이. 잘 만들었네요. 다음 펑민. 펑민은 이제 내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펑민은 데바데를 하는 유저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동양인인데 예뻐서 많은 유저들이 펑민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찰나에 이 정도면 일부러가 아닐까? 이거 예쁘다고 낸 게 아니라 약간 그 고인물들이 잘 가지고 놀아봐라 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라는 마음에 한 게 아닐까? 이 정도면? 근데 나 이건 개인적으로 이쁜데? 이룩에다가 머리 원래 머리 그 이거 이 머리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거 옷만 사면 되잖아. 이거 해서 옷만 입으면 되잖아. 이거 옷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네요. 펑민은 이걸 따로 파네. 이거 그 골드 펑민 아니야? 이거 골드 펑민 옷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춰 입으면 되지. 그럼 이거 바지 애매했었는데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이거 골팽 바지 아니야 이거?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지만 사는 정도?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펑민은 오히려 세트보다는 위아래 하나씩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다. 골드 펑민 옷에다가 색깔만 바꾼 느낌적인 느낌인디. 오케이. 펑민은 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떡하겠어. 이게 데이비드 킹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좀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리는 앤데 와우. 오이씨. 야, 이거 완전 스텔스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살인마랑 1대1 뜨겠는데, 이거는? 1번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이거 1인마 딱 살인마랑 때려잡겠어, 이거는. 추지파리. 이제 여기서 보면 또 다양하게 다른 것들이 있죠. 나 이 티셔츠 너무 웃겨. 오케이, 이거는 뭐 색깔놀이고 이 위가 좀 다른 건데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저거 찌찌파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너무 웃겨. 쿠엔틴 스미스도 없죠. 이것도 프레디 그거라서. 다음은 그러면은 태평사도 없나? 탭도 없네. 탭은 내가 그거라서 없구나. 얘도 없고. 얘가 이제 새로 나온 케이트 댄슨? 새로 나온 애죠? 새로 나온 생존자? 방금 좀 무서웠는데? 오케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지금 언락돼 있나 얘가? 얘 그냥 써볼 수 있지 지금. 얘 한번 해보죠. 얘 한번 해보고. 나 살인마도 좀, 아 맞다, 살인마를 안 봤구나. 자 덕구. 야 덕구 이러고서 쫓아오면 개무섭겠는데? 위아 스파르타 와우 아우 이러면서 올 것 같은데? 이거 태양만세잖아. 완전 태양만세인데 이거? 근데 멋있다. 좀 멋있는데? 꽤 나쁘지 않아요. 자, 레이스. 레이스는? 어, 뭐야? 이거, 촌농이세요, 이거? 아니, 다 좋은데, 여기에 불이 붙은 게 좀. 아니, 다 멋있는데. 멋있긴 한데 이거 이게 여기 불이 있는 게 좀 너무 이거 이 촌농 같지 않아요 얘? 멀리서도 이 촌농만 양초맨인데? 오, 어 야 이거 좀 무섭다. 위에 왜 이래? 어 그러네, 무기가 좀 다양하긴 하네. 오. 살인마는 이제 무기를 바꿔서 살 수 있는 그 재미도 있겠는데? 오오. 아, 그러네. 오케이. 톱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 뭐지? 황금 곡괭인디? 뭐가 이상한데? 아니 뭐 귀엽지 않아요? 나만 좀 귀여워? 나만 좀 토크 귀엽니? 아주 귀여운데? 토크 귀여운데? 약간 되게 이 뒤에 머리카락 달아준 게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토크가 옷이 귀엽게 나온 게 아니라 옷은 이게 얼굴만 가리고 보면은 모르겠는데 이 얼굴 페이스 있죠? 이 페이스가 아이고 이게 옷이네? 이게 얼굴이 살색인데 입을 벌리고 있어. 봐봐. 이게 이것도 벌리고 있는데 이거는 막 눈에 막 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얼굴에 수염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너구리 모자 끼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졌어. 여기다 곡괭이 들고 있어. 오케이 다음 너스입니다. 너스가 뭔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레어 말고 다른 것부터 볼게요. 이거 거의 미라 수준인데 이거는. 야 이런 건 좀 무섭겠다. 이런 너스, 이 너스 오면 좀 무섭겠다. 이거는 좀 무섭지 않아요? 이 너스가, 이 스킨 낀 너스가 삽을 하고 쫓아온다 생각해봐. 확실히 무섭겠는데, 이건? 그리고, 오. 오. 어, 너스는 예쁜데? 아니 왜 생존자 옷은 그대기 같이 만들었는데 살인자는 다 이뻐? 약간 노린 건가? 약간 노린 거야? 너스는 그냥 다 잘라왔네? 생존자는 옷 되게 구대기인데 살인마는 되게 이쁘네? 이 몸에게 충성하는 자가 늘었구나. 아, 에르테이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쁘냐고요? 어, 이게 이쁘지. 저기요. 이 저게 이뻐요? 아니면 이게 이뻐요? 아, 이거 얘 말고. 저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딱 말해보세요. 이게 이뻐? 아까 그 너스가 이뻐? 당연히 그 너스가 이쁘지! 당연히 이 훨씬 이쁘지!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살인마는 되게 잘 나왔다, 전체적으로. 살인마, 어, 이거 방사능이니? 야, 할 맛이 날 것 같은데, 살인마. 그래? 별로예요? 난 살인마 괜찮은 것 같은데. 해그. 아, 진짜. 아, 빨간 내복 좀 오반데. 빨간 내복. 빨간 내복 좀 오반데. 해물탕도 좀 오반데. 존나 해물탕인데. 아니 해그, 야 그래도 해그 좀 배에다가 막 불 들어오게 신경 좀 써줬네. 뭔가 많이 좀 들어갔을 거야. 아이엠 그루트라고? 차라리 이런 게 무섭겠다. 어, 차라리 이런 게 무섭겠다, 이런 거. 인정? 차라리 이러고서 쫓아오는 게 더 안 보여서 무섭겠어. 이게 더 무섭겠어, 이게. 해그 스텔스. 오케이. 다음 카니발인데, 제가 카니발을 안 사놔가지고, 아쉽지만 카니발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카니발 없을 거예요, 맞죠? 카니발도 제 기억에 그거거든요? 이것도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그거라서 없지 않나? 다음 정구입니다. 영화 캐릭터라서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오오 회중시계 들고 계시는데? 오 너무 신사적. 어 잠깐만 야구빠따는 좀? 잠깐만. 오 야 이거 좀 무섭다 얼굴? 야 이거 좀 얼굴 좀 무섭다. 눈 돌아가는 거 봐. 어 핏도 그니까 되게 간지 터지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거죠? 뭐야? 야 종구. 미쳤는데? 오. 얼굴 빼면 간지라고? 오히려 정구는 이게 얼굴이라서 더 그거 한 거 아니야? 이 얼굴에 막 이런 좀 약간 엽기적인 얼굴이라 좀 더 먹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데? 잘 만든 거 같은데? 이 옷에다가 이 얼굴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 나는 오히려 이 옷에다 이 얼굴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나 이 얼굴 이 눈이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 옷이 너무 잘 나왔어. 어 전구 괜찮네요. 아 이것도 색깔별이 있네. 전구도 눈 색깔이 변하네요. 이런 식으로 눈 색깔 바꿀 수 있고 무기는 이게 가시 돋친 버전, 가시가 안 돋친 버전, 스파이크는 아까 그거 세 개 그냥 색깔별로, 옷도 이거는 원래 있던 옷들 색깔 놀이 버전이죠. 오케이 다음 푸그입니다.
어, 뭐야? 야, 개멋있다. 어, 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저 이거 나오면 바로 돈질러서 살 거예요. 어, 진짜 멋있는데? 간지 터지는데, 이거? 이건 잘 만들었다. 어, 되게 멋있다. 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 간지가 너무 커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 고양이 가면 귀엽잖아요? 이 해서 옷을 막, 이 기본 옷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에다가 저 고양이 가면 입혀도 될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에다가 고양이 가면 하면 색깔 맞을 것 같아요. 식구는 없어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이거. 멋있다. 보고 토끼 되게 잘 만들었다. 어, 오, 이게 봐봐요. 지금 토끼 얼굴 하얗죠. 근데 그냥 기본 옷에다가 이것만 끼면은 안 하얘. 달라. 이게 마스크가 옷에 같이 붙어 있는 거네. 옷에 이 마스크가 붙어 있는 거야. 얼굴까지가 이 옷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옷만 입혔을 때는 얼굴이 하얘지죠? 그래서, 마스크만 꼈을 때는 그냥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뭐야, 이거. 턱주걸이 움직이는데? 어, 턱주걸이 움직이는데? 아, 저 개인적으로 토구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이거. 이거 약간 그 사냥꾼 느낌이 잘 났고, 이게 막, 어, 근데 유치하게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와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원주민들 같은 느낌의 아트를 잘 살린 것 같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다음 프레디랑 피그는 없죠. 이거 두 개도 없고 마지막입니다. 더 크라운. 더 크라운인데 오우야 오우야 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살인마예요. 독을 던져서 이속 감소시키고 실명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칼은 면도칼이네요? 무기가 면도칼이네? 그냥 나이프로도 할 수 있는데 면도칼이네요? 린치가 짬을 나나? 그니까 새로운 콘텐츠들 확인을 했고 한번 신규로 한번 해봅시다. 얘로
아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 됐었나? 이 전승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뭐뭐더라 이게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까 받았거든요. 이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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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스텔스에 적합한 퍽이었나? 이게 판자 넘을 때랑 들어갈 때 3초 동안 발자국 안 남기게 해주는 거였나? 그리고 이거가 판자랑 창틀 위치 오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아 이거 자기가 갈고리 그러니까 그 자기가 업혔을 때 살인마한테 업혔을 때 살인마가 갈고리를 볼 수 있는 오라 갈고리 오라를 볼 수 있는 위치가 10퍼, 12퍼, 14퍼였나? 그니까 안 보여요. 14퍼, 최대 14퍼까지가 14퍼, 4미터. 14퍼가 아니라 14미터죠? 14미터까지 안 보여요. 이게, 보일오버가. 맞아, 맞아. 그리고 위글위글 더 세게 해주는 거가 두 번째 거였나? 그게 뭐였지? 이게 위글 더 빠르게 해주는 거였나? 더 심하게 위글위글을 하는 거였나, 이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나오면 바로 하려고. 이게 지금 대부분 칼지 스플린터 자힐은 기본적으로 드는데 나머지 하나를 유대감 들거나 아니면 유대감 아드 뭐 어반 하나 뭐 들지? 저거 시계 이렇게 네 개 중 거의 대부분 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돌 것 같아. 아, 그 흔들거리는 게 더 심해지고 게이지는 상관없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확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봐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에드원하고 퍽이랑 좀 바꿨죠? 맞죠? 바뀌었죠 지금? 좀 깔끔해졌는데? 이 색도 좀 더 선명해지고 초록색, 노란색 좀 더 선명해지고 바꿨는데? 좀 바뀌었죠? 맞죠? 나 제대로 본 거 맞지? 그지? 아 이거 색도 약간 좀 리터칭 했나보네. 다 리터칭이 됐나봐요. 되게 깔끔해졌네요? 엄청 깔끔해졌네요? 일단 이거랑 일단 레벨을 좀 더 올려볼게요. 이건 뭐야? 플레이어 레벨? 그러고 보니까 신전이 없네? 그러면 페일오버랑 아니 페일오버래 보일오버랑 데드아드 이렇게 두 개 들고 갑시다. 신전이 상점에 아하 아 여기 있네. 아 그러네. 아예 이렇게 옮겼구나. 오케이. 그럼 신맵이 혹시 서커스단 같은 거예요? 한번 일단 가보죠. 빨핑이든 아니든 일단 그냥 할게요. 게임을 한번 그냥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 친구는 이거랑 있는데 검정색이 잘 안 보일 것 같고 머리는 이게 끝이네요. 옷도 이게 끝이고 이게 흰색이냐 검정색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얘 목소리에 따라서 얘를 키울지 다른 애 키울지 그 생각을 해봐야겠어. 어, 야, 이쁘다! 야, 펑, 아! 뭐해! 아, 방금 그, 아, 뭐하냐고! 아, 야, 뭐해! 아까 그거 돌려놔! 뭐해! 아, 머리 빨리! 아, 뭐하냐고! 아! 개 멋있어, 씨. 와우, 와우, 와우. 오케이,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신살인마일 것 같아요. 오케이, 얘 한번 봅시다. 일단 이 친구 이쁜데? 오이 건 뭔가 나만 이뻐 얘? 나만 이쁘니? 오, 잘 만든 것 같아. 오, 멋있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어디 갔어? 나 무서워. 어디 갔어? 죄송한데요. 저만 얘 헉헉 대는 거 좋아요? 저만 얘 헉헉 대는 거 좋아요? 어, 쟤다! 신살인마다, 신살인마! 신살인마다, 신살인마. 신살인마네요? 가운데서 지금 돌고 있는데. 아니, 누가 얘 시끄럽다고 했어, 되게. 얘 탈진 소리야? 이렇네요. 지금 가운데 인성전 돌고 있나 본데? 살인마가 개구 닫을 수 있나요? 어, 확인해봐야 알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어, 테스트업에선 닫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거 톡 밟아보자 한번. 오! 아, 톡 밟으면 이렇게 되네요? 저도 동기요!
아저씨 저도요. 와, 와. 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때릴 때마다 이러네. 나도 나 독 해줘 독. 뭐야 독 충전하는 거야? 충전도 해? 뭐야? 이래서 시끄럽다는 거야? 시끄럽네. 시끄럽네. 매달려 있는 것도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개 시끄러운데? 우는데 막? 이러면서 우는데? 오야. 클로데 저거 옷 좀 섹시한데? 오야 이거 스크로데 옷 좀 섹시한데? 오 독 독 받으면 순간적으로 악 하면서 눈 멀어지고 느려지고 하는 게 맞네요. 저거 캠핑도 쉽지도 않겠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데서 그냥 한 번씩 툭툭 독만 던져도 X같을 것 같은데? 나만 그 생각 드나? 오, 야! 아! 오, 야! 능력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좀 얘 녹음을 다시 할 거는 아니지만 너무 아파하는데? 뭔가 얘 기본 이속이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독 존나 뿌리는데? 독 졸라 뿌리는데? 나도 독 파티. 나도. 아, 불 붙이는 거 봐. 오, 환각 파티다. 오오 이런 상황이네요. 오오 어, 이런 상황이구나. 가요? 갈게요. 갈게요.
아, 갈게요. 갈게요. 오. 오, 뭐야. 왜 이래. 오.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소리도 나네, 이제? 어, 어, 오잉?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살인만 한번 해봅시다. 살인만 한번 해보자. 예정. 100렙 되면 초기화라고?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깜짝 상자가 돌려나? 이게 살인마,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이거가 그, 뭐지? 공포, 공포인데, 이, 이거가 이제 30%, 40%, 50%로 힐링, 자힐 시간을 늦춰주는 거고, 그, 치료 시간 늦추는 거고, 깜짝 상자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응, 공포범인의 치료 감소고, 이거, 이거가 뭐지? 이건 창틀 막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게 뭐가 좋냐면, 인성종 같은 거 돌 때, 그 창틀을 빨리 넘고, 이제 5퍼 몇 퍼였지? 5퍼, 7퍼, 막 이런 거였는데? 몇 퍼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빨리 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넘었던 거가 최대 16초까지 다른 생존자들이 못 넘게. 살인마는 넘을 수 있고 생존자들은 내가 넘은 창틀을 또 넘을 수 없게 만든 그거. 그 이게 아 이게 그건가? 발전기 까는 거? 이게 발전기 깠을 때 25%까지 까이는 거 그건가?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죠. 어 30초 안에 갈고리 걸고 30초 안에 발로 차면 게이지 15% 감소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이거 한번 써보고 기다리. 어 이것도 바뀌었네. 전체적으로 그냥 UI 자체가 바뀌었네요. 물 한 잔 따올게요. 뭐야? 아무도 안 오네. 어, 아무도 안 오네. 물 뜨고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뭐야? 나 왕따였네. 아, 아, 아무도 안 오잖아. 사람이 없네. 아, 왜 없지? 나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 극적? 아! 이거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맞잖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레디에! 레디에! 가자! 보자! 에, 어차피 이거 확인만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으흠. 살인마 한번 확인만. 아니 근데 죽처 안 돼요. 죽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 살려줘야지 하지 죽처를. 아 라즈! 어 똑똑한데? 아 깜짝아. 진짜 깜짝아. 진짜 깜짝아. 와, 나 진짜 방금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헉 했다, 지금. 와. 이거 어디까지 가지? 이거 충전은 어떻게 해요? 와, 이 컨트롤로 해야 돼? 어, 머리 맞췄어.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다 껴보자. 하나 어딨어? 라즈기 뭐더라? 이거였나? 라즈기 뭐였죠? 신맵? 신맵이 뭐야? 어떤 거야? 없는데? 이거야? 이거? 정신병원이 신맵이 나온 거예요? 아, 오케이. 정신병원 신맵 봅시다, 그러면. 아, 정신병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더 만들었구나. 근데 왜 서커스단 맵은 안 만들었대?
이거 애드온도 봐드릴걸. 죄송해요. 이 판 끝나고 애드온 한번 볼게요. 호랑이 형님 안녕하세요. 개구 닫는 것도 보자. 그래. 얼마나 멀리 가나 볼까? 여기서 저기 입구까지 닿나 볼까? 각폭이네 완전. 넘어봐. 로아보샘. 오, 오 못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돌았죠 지금? 못 넘죠, 못 넘죠? 지금 돌았죠? 올라와, 올라와.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못 넘죠, 지금? 이거, 이거. 돌리고 나 있어. 돌리고 있어. 나 맵 좀 구경하다 올게. 보자. 새 신맵이에요, 이거. 새로운 크렌토스인데, 일단 여기 올라가는 거 있고, 3층까지 돼 있네? 아, 여기는 못 가는구나. 오케이. 여기는 못 가고, 이게 내려가는 곳 두 곳 있고, 세 곳. 계속 여기로 뺑뺑뺑 돌 수 있는. 아, 여기도 하나가 나타나네. 발전기가. 여기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뭐, 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 창틀 넘는 정도? 아, 여기 밸런시드 쓰기가 좋구나. 근데 밸런시드 어차피 밸런시드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거잖아. 오케이, 알았어요. 개구를 찾아. 하나 더 켜요. 하나 더 켜요. 하나 더 켜요. 하나 더 키라고. 하나 더 키라고. 하나 더 켜. 하나 더 켜. 근데 밸런시드도 탈진 상태면은 그거잖아. 계속 터지지 않잖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 탈진 상태면 어떨지. 뭐야, 여기 서커스단이 있네. 오. 오, 이런 게 생겼네. 여기 있고요. 상자 있고. 오, 마탱이 간 말도 있는데? 때리면 아니네. 오. 눈 달렸어. 맵이 여기 새롭게 생겼는데, 여기 판자 하나 있고, 여기 토템 하나 생기고, 여기 판자 하나 있고, 여기 뭐 인상전으로 돌만한 곳은 아니네요. 뭐 여기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세트장 하나 생긴 정도인데?
와.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한데요. 이런 나무 같은 데에다가 벽 이거 독 부딪히면 좀 짜증나겠는데? 오케이. 열렸죠? 이제 개구 찾아봅시다. 개구를 닫을 수 있다니까 개구 한번 닫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바로. 오! 아니! 그걸 나가면 어떡해! 아니, 직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직접 보려고 했는데! 탭섭입니다, 탭섭. 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크렌투스 병원에다가 가운데 있던 큰 병원에 오픈돼 있는 성당 바꾸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은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 저만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맵 재탕인데? 맵 재탕에 여기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저기 저거 하나 넣은 거 정도?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일단 해치 밟는 것까지 봤을 거 아니야. 그 축처만 한번 보죠. 그니까 축처 한번 보죠. 아, 왜 그래 봐요. 오, 많이 흔들린다. 오, 많이 흔들리는데? 직접 어떻게 보냐고요? 이렇게 이 자식이 물 열쇠를 발로 타놨더니 열쇠를 그렇게 하고서 나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죄송한데 유...어잉 이거 한번 생존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생존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어, 근데 좀 되게 죄송한데 제가 오늘 좀 몸이 별로 안 좋았어서 그런지 약간 역겨운데? 좀 역겨운데? 나만 좀 역겹나?
오늘따라 좀 대바다 하는 거 좀 역겨운 것 같은데? 일단 생존자 신퍽들을 다 껴보죠. 보라색 두 개에다가 하나가 어딨어? 하나 어딨지? 유니콘 어딨어? 나만 유니콘 안 보여? 아 유니콘 꼈구나. 멍청한 것. 꼈으니까 안 보이지. 하나가 뭐였지? 아 이거다. 나 이거 껴야지. 어이 뭐야 이거? 이거 껴야지. 어 좀 속이 안 좋은데? 네, 개구 닫는 거 봤어요. 개구 그냥 닫히는데 열쇠 있으면 그냥 다시 열어요. 근데 그러면 닫힌 개구는 다시 못 열어? 발전기를 하나 더 키면 열 수 있는 건가? 어, 이렇게 보이네요. 창틀이. 이제 판자 보이죠? 판자 보이고. 이거 넘어봐. 오, 안 넘어지죠? 여기서 죽여봐, 여기서. 오케이, 고고고. 오! 오우씨, 잔인해. 오! 이름 더 크라운이요. 오케이. 이건 판다퍽 이거는 근데 그 약간 나는 살인마를 상대로 잘 도망 다닐 거야. 나는 판자를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살아남을 거야. 이럴 사람들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는 완전 좀 약간 인성. 나는 어그로용이야. 나는 어그로 끌 거야. 나는 살인마한테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 이런? 이번 살인마 별명은 빵구가 대세라고요? 싸베반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규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다 좋은데 좀 약간 저만 좀 저만 역한 게 아니라는 건 좀 다행이긴 한데 좀 역한데요? 좀 어질한데? 어질어질 좀 약간 역한데? 즉처 인성질하면 어메이징 할 것 같아요. 발로 오지게 밟다가 넘기는 그런. 좋습니다. 뭔가 죽이는 게 시원치 않고 세레머니만 역한. 아, 그니까 좀 인성, 약간 그 있잖아. 그 직소 나왔을 때, 어? 유일하게 인성질 할 수 있는 티베깅용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 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즉처 보면은 계속 그 패대기 치는 걸로 인성 부리듯이
식구랑 너스는 즉초로 패대기 부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부침개 붙이듯이 그런 것처럼 아니요 빵구라고 안 돼 빵구 독 뽑는다고 그런 것처럼 인성질은 부릴 수 있는데 좀 막상 하면은 막 통쾌하다 이게 아니라 좀 역할 것 같아. 그 졸라 밟다가 눌러놓고서 그냥 핸드폰으로 딴짓 좀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지러워요 개인적으로. 약간 그 광대 입장에서 광대 살인마 입장에서 했을 때도 좀 약간 어지럽던데? 약간 모르겠어. 이게 테서븐 지금 그래픽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뭔가 좀 하는 좀 어지러웠거든요. 지금 방금 하는데 제가 좀 은근히 3D 게임에 대한 그 울렁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서 게임을 하는데 좀 어지럽더라고요 지금. 아 뭐야 대바대 본 서버로 들어가려는데 업데이트 대기 뜨고서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아 된다 이제.